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주춤했죠.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약회사들이 우리 투자자분들께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이 바이오에서 찾아야겠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약주들이 반등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올라갈 자리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자 구체적으로 오늘 국내 바이오 업종과 또 추가로 케미칼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화학주.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반기 이슈는 무엇일지. 두 번째는 글로벌 바이오 그리고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려 세 분의 박사님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케미칼과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이 글로벌 제약바이오와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뭘까요? 예, 제약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슈에서는 한 네 가지를 주목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빅 이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19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보면 첫 번째 이슈로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화이자가 지금부터 백신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제 모더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바백스가 돈을 벌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신으로 돈을 벌고 있다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올해 그러면 글로벌이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은 우리 제약바이오 주식은 이제 주가 좀 올라갔지만은 미국 제약바이오 주식은 눌려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약가이나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눌려 있었는데 지금부터 좀 시세 이제 글로벌 쪽을 보면 약간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어떠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 매출액이 전 글로벌리 보면 한 60조 원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내년에 얼마냐면은 반 정도 뚝 떨어져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다음에 15조 원, 그다음에 빵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통해서 한 지금 이제 한 105조 원 정도 벌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0조 원 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 화이자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두 번을 지금 맞고 있는데 두 번 맞으면은 예를 들면 60조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을 맞게 되면은 9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약은 휴미라는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20조를 넘기질 못해요. 근데 올해 백신만 뭐 60에서 90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뭐냐면 영업 이익률이 한 50%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근데 국내하고도 연결해보면 그 60조 원 중에서 CM은 얼마 정도 되냐면 매출액이 한 15%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9조 정도 시장이 CMO 쪽에서는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백신이 그러니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가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글로벌로 보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백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글로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나라 그 바이오 기업들한테도 좋은 뉴스일 수가 있는데 지금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라고 그랬지만 화이자가 바이오엔텍이라는 그런 벤처기업, 독일계 벤처기업하고 공동개발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퍼드 연구소하고 공동개발한 거고 네. 그다음 모더나 백신, 네. 노바백스 백신. 이게 뭐냐면 백신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 벤처 기업들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제약바이오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모델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리 전 세계가 참 벤처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는 글로벌리 보면은 6월 7일 날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될지 말지 미국 FDA에서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다음에 네 번째 이슈는 글로벌리는 항암제 쪽에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특히 저런 암학회 등 이런저런 학회나 이슈들이 많아서 우리도 이제 제약과 바이오주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이 좋을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연초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강혜경 고문님께 여쭤볼게요. 제약시장 고문이시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코로나19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먼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치료제와 백신, 그다음에 또 이게 다른 섹터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제약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분명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의 경우에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생산하는 그 필요한 양,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계산이 돼서 아까 차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매출액이 지금 실제 나오고 있다는 게 네. 지금 중요한 그쵸. 포인트고요. 숫자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작은 벤처 기업이나 그 대학연구소, 예를 들면 모더나나 아니면 바이온테크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를 그 백신을 만든 그 옥스퍼드 대학 연구소도 그렇고 연구소나 벤처가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이런 부분은 또 국내하고 연결해봤을 때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올해 원래 3월 그 7일 이전에 해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미국 FDA에서 최초로 이제 승인을 그 치매 치료제의 승인을 치료제요. 앞두고 있었는데 네. 3개월 뒤가 이제 좀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일 이전에 이제 미국 FDA가 네.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승인 여부를 낼 거고요. 전 세계 그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항암제인데요. 네. 시장을 물어보셨으니까 예. 시장 그 치료제 시장을 보게 되면 항암 그 암 치료제 시장이 네. 가장 큰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암 환자의 생존율을 많이 높여왔고요. 43% 이렇게 막 많이 높여왔는데 여기는 지금 표적 항암제 그 암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나 아니면 면역 항암제 2014년도부터 면역 항암제는 지금 계속 출시가 되어 왔는데 네. 이 면역 항암제 전 세 세계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내랑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침 그 백신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 뭐 정정공 씨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백신 만든다. 예.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아마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투자자들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또 상승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기사가 나온 것.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네. 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나온 부분을 확인을 네. 하시는데요. 네네. 화이자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다른 이제 백신은 그 좀 혈전과 관련한 이런 좀 이상 반응 이슈가 네. 있어서 네. mRNA 핵산 백신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이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올해에 그 예를 들면 16억 도즈 주문에 약 26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재권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3차 접종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지재권의 일시 정지에 대한 거는 WTO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계속 논란 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각 국가에서 다시 또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안에 이루어지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다. 그러면은 화이자 입장에서는 다른 그 모더나나 네. 그 다른 백신하고 다른 차이점은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론자라고 하는 CMO를 통해서 먼저 전 세계 공급을 하고 있지만 화이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R&D부터 그다음에 백신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까지 인하우스 자기네 우리 안에서, 회사 안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를 해왔는데 예. 지금 물량 필요한 물량으로 보면 예.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국가들 있잖아요. 예.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뭐 여러 스페인 이런 국가들도 지금 백신 지재권을 일시 정지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만큼 이 백신에 대한 니즈가 요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는 지금 CMO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통해서 좀 더
그 좀 확장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콜드체인 많이 또 네. 예,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예. 화이자가 최근에 그 2도에서 8도씨 4주간 보관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를 미국 FDA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이자와 삼성의 빅들이 부인 공시는 나왔지만 사실상 이거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하시긴 물론 힘드시겠지만 뭐 회사도 부인한 그 네. 공시를 제가 어떻게 얘기드릴 그렇죠, 수는 없지만 네. 글로벌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CMO 전 세계 이제 CMO는 론자라는 곳이 또 큰 곳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CMO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론자하고 손을 잡고 지금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 CMO 기업도 네. 이렇게 이 mRNA 백신이라 할지라도 설비를 갖추고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mRNA 백신만 또 갖는 생산 네. 과정에 이제 필요한 기술을 또 뭐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이전을 받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생산을 할 수 있으나 네. 또 빠른 시간엔 뭐 대량으로 생산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기업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기업 공시나 아니면 정부의 발표를 좀 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국내 제약바이오 이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할 것이다 라는 네. 말씀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내 이제 아까 글로벌에서 이제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 네. 그게 백신 두 가지, 그러니까 바이오 이제 작은 바이오테크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 연구소도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알츠하이머 쪽에서는 사실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국내만 이제 볼 게 아니라 국내는 전 세계 한 2% 정도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네. 미국 시장도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치료제보다는 좀 진단 쪽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좀 다가갈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와 또 관련해서도 길게 좀 더 우리가 좀 내다본다라고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는 신경계 쪽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아니면 면역과 관련한 치료제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 그 환자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네. 쪽으로 연구들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한 약을 이제 보유하고 있거나 하신 기업들은 향후에 좀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 이제 국내랑도 또 이렇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지금 PD-1이나 PD-L1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가 연간 한 개 의약품이 약 14조 원을 판매 이상을 판매를 합니다. 네. 한 개 의약품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항암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PD-1이나 PD-L1을 타겟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TGC나 TIM-3, 뭐 REC-3 이런 타겟을 다양한 분자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항암제들이 글로벌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네. 아니면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랑 같이 협업하는 네. 그런 기업이 있다라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과 화이자 이 빅딜의 기사가 나온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섣불리 기대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좀 섣불렀습니다. 자, 이제 조성기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백신의 종류가 몇 가지가 개발이 됐는데 네. 왜 이렇게 세계는 mRNA, mRNA 백신을 맞겠다고 이렇게 관심이 높은 건지 박사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RNA 백신이 부작용이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많이 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좀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배양한 다음에 그것을 화학적으로 죽여서 그러니까 뭐 킬드 백신, 뭐 사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통적인 방법이었고요. 이번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세 가지를 개발해서 이미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바이러스를 죽은 걸 주니까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 중에 항원이 될 수 있는 성분만 빼내서 스플릿 백신이라고 해요. 쪼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만 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도 길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단백질을 그러면 그 유전공학적으로 그 세포를 배양하면서 그 단백질만 만들어서 넣어주자. 이게 네. 이제 노바백스처럼 이제 단백질을 넣어주는 백신이고요. 네. 그래도 여러 가지 공정도 길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mRNA를 넣어주자. 이게 옛날부터 이론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mRNA라는 것이 만들기도 까다롭고 만들어도 굉장히 좀 우리 좀 불안정하다 그럴까요? Unstable하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생화학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냐가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것을 그러면 세포 안으로 어떻게 넣어줄까? 그 기술이 이제 LNP 기술이라고 또 최근에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이렇게 입증이 돼서 대량 생산도 하고 뭐 대량으로 맞추고 안전성도 더 좋고 효율도 상당히 더 높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내친김에 이제 지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뭐 지재권을 좀 일시적으로 좀 그 오픈해주자 뭐 이런 논리도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다 벤처 기업이에요. 네. 독일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바이오엔텍이나 큐어백 이것도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미국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11년 정도 된 벤처 기업인데 이 벤처들이 사실은 그 생물학적으로 흐름으로 보면은. 천연물에서 이제 화학 약품이 됐다가 또 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mRNA를 이용하는 기술이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이 벤처 회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정말 사활을 걸고 벤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동안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항암 백신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물론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좀 백신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고 개발을 해낸 거예요. 네. 근데 벤처 입장에서 보면 정말 20년 동안 사활을 걸고 했는데 이거를 오픈하겠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자, 특히 고문님께는 요즘 그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예. 관련 일정으로도 관심들이 높으셔서요. 자, 그럼 바이오와 제약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화학주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까지 이것이 이어질까? 화학주에 대한 이슈가 무엇일까?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예.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5배, 6배짜리 기업들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사과 막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하반기 내년 2022년, 23년까지 강한 기조가 유지될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의 수익 추정치를 보고 라이온델 바젤 회장의 컨퍼런스 콜을 염두를 해두면은 라이온델 바젤 회장은 중국에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케미컬 경기를 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매년 8개 이상의 NCC 크래커 공장을 짓겠다는데 매년 8개씩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3년을 지면 3828 24개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동 제한도 많이 걸려있고 시운전하는데 생산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그 계획된 물량들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은 경기, 하반기 경기, 내년 경기가 좋으면은 우리나라 PER 5배, 6배짜리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바이오와 제약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신데 어려워서 또 선뜻 접근하시기 힘든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을 할 테니까요. 저희 이 세 분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기술 고문의 조성기 박사님, 제약시장 고문의 강혜경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